재간둥이. 재간둥이 나는 재간둥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 아, 손님 계신데. 정신이 없는 거야. 야, 팬분들이 저렇게 많이 해주셨구나. 오, 너무 잘해놨다. 와우. 인기 가수는 좀 다르다. 이야, 또 반려견과 함께. 어렸을 때 제가 못 샀던 장난감들 이런 걸 좀 하나 두 개 또 모으다 보니까. 와, 저런 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와, 잘하다. 일부러 딱 살림남 온다고 다 채워놨잖아요. 저 용돈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 사비로 이런 것도 막 드세요. 뒤에 계신 분 드세요. 막 먹어. 아, 왜 이렇게 막 피해? 와, 그래 이렇게 막 자식이 막 먹으란 말이야. 그리고 또 약간 좀 CG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살림남 그 정도 되잖아요, 기술. 와, 텐션 어마어마합니다. 네. 스텝이 총 몇 명 오는 거예요, 오늘 도합? 200명? 200명? 무슨 뭐 전쟁 나가? 200명 어디 하나 정복을 하겠다, 하나를. 저희 인스턴트 좀 찍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살림남 이렇게 찍는구나 하시겠다. 그렇죠. 트로피가 원래 진짜 많거든요. 제가 좀 11년 동안 해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제가 좀 11년 동안 해가지고. 아, 뭐야, 이렇게 짧게 찍어요? 아니, 안 궁금해도 자기 혼자 가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건데. 네, 주는 때마다. 좋네요. 이후에 막. 저희 준비할게요. 준비요? 예, 예. 아니,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카메라 너무 들어오네, 앵글이. 아, 살림남을 찍는데. 네. 메이크업을 하고 찍는군요. 보통 살림남은 관찰 예능이거든요. 어? 야, 진짜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건데. 어, 근데 새로워요. 프린스찬이잖아.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때문에 이런 왕자의 이름이. 아니 근데 안 해도 잘생겼는데 뭘. 아이고. 확실히 그 살을 빼니까 화면빨이 요즘 잘 받는 것 같아. 예전에는 약간 그 연탄봉사한 것처럼 쉐딩 엄청 했잖아. 근데 요즘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근데 이거 로고 가리셔야 돼가지고. 어? 내가 또. 이거 어디로 가려야 되지? 살림남 촬영이라서 나름 이렇게 선물 받은 명품을 신경 써서 입었는데. 아니다. 그만 가려. 야, 이럴 거면 그냥 무지티를 입지 그냥. 그래서 그냥 그만 가려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명품에 저 검은 테이프 붙였다가 저게 나중에 잘 안 떼어져가지고 테이프까지 명품이랑 다 같이 나간 적이 좀 있을 수 있죠. 안 입는 게 나아요. 예. 아, 근데 솔직히 오늘 막 단독으로 막 찍으니까 신경 많이 써. 아까 감회가 새로워. 오늘 방송 국가도 막 항상 옆에서 이렇게 남들 띄워주고 옆에서 그냥 분위기만 띄워주고 내가 막 그랬는데 내가 메인으로 뭔가 단독으로 한다는 게 그 살림이 그 집에서 살림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린다 이거 살림이야. 또 우리가 보는 수찬 씨는 굉장히 흥이 많고 살림이라. 피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 네, 또 우리가 또 됩니다. 네. 아우 프린 수찬 이게 메이크업을 좀 해야 돼 이거를. 사람이 좋잖아 사람이. 저 처음에 되게 어색한데, 그치? 진짜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남진생도 그렇고 받으실려나 모르겠다, 이 시간에. 또 그래도 김수찬이 또 선배님들하고 또 친하다고들 다들 아시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살림남 첫 촬영인데 실패. 신성 선생님 차단하겠습니다. 아, 바쁘시니까 또 바로 오지 이렇게 또 전화가 우리 진성 선생님 또 선생님. 수찬아 너 요즘 텔레비 정형무진 하더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제가 쌤 다름이 아니고 KBS의 살림남이란 프로그램 아세요? 그래. 거의 프로그램 제가 고정으로 지금 나와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 고정. 그래서 오늘 첫 촬영이에요 쌤. 축하한다. 그래서 지금 쌤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 이제 인생 끝났네. 끝났다고요? 잘 될 일만 남았다. 잘 될 일만 남았다. 꼭 시작이라고. 진짜. 고생 끝났다. 오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요. 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컬러링을 본인 노래로. 본인은 송대가 형님이네요. 어? 선생님. 아. 잘 지내셨죠? 뭐야. 저 전역했습니다, 선생님. 아, 고생 많았다. 요즘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쌤? 괜찮으세요? 좋아요. 방송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쌤.
예, 그럭저럭 합니다. 갑자기 안 쓰시던 존댓말을 다 씻고 쌤. 아, 진짜 잘 챙긴다. 이쁜 게 어른 거지. 저서 완전히 굉장히 대견한 일들인데. 엄청 차이가 나. 네, 강릉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생님들한테는 안부는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생각날 때 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감히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안부 인사 드리는 거를 좀 좋아해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우리 준영 형님과 지혜 누나한테도 연락을 앞으로 자주 드릴 생각입니다. 수찬이 사니 우리 수찬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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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 잠깐 긴장 여기 있어 맞아 가자 가자 전영아 껌 주고 갔다 올게 일로 와 빨리 와 이제 앉아 자. 방송 잘하고 올게 영아 영아 힘내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해줘 한마디 껌 줘서 화이팅 껌 주는 순간 다 괜찮아 신기하지 난 이렇게 차에다 거치한 거야 백생우리 쇼 이후로 처음이야 전 완전 처음 제 앞에 카메라 있는 게 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저희도 설레요 지금. 저 두 분이 이렇게 설레어하면서 부담스러워하니까 보는 우리도 잘못하고 있네. 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 사주면 돼. 출연료를 안 받고 선생님 나온다는 거 의미를 갖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떨어져요. 예. 안 받고.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받았을 때 설렜는데. 아 작곡도 그분이셨잖아. 그렇죠. 방 대표님이. 아 방시혁 대표가 만든 김수채 씨 노래? 내가 그 트로트계의 방탄이 된 것처럼 막 심취해서. 무대 깔아주나? 우리 사령남편 무대 깔아주나 옆에까지. 이 노래가 방시혁 대표님이 만든 노래예요? 이리 가까이 와봐. 뭐. 시작할게요.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씨,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살림남. 아, 살림남 핫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아, 너무 핫하죠. 거기서 이렇게 팔로우를 아유, 말도 잘해. 근데 아. 사실 지금 노 메이크업인데 되게 좋은데요? 메이크업 했어. 구안코, 구안코.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이에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는 나는 사랑쟁이. 개구쟁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이 사랑 I love you. 야야야야야야. 여기서는 오늘은 여기 약속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네가 그냥 가 퇴근해. 가 들어가. 고생했어. 네. 술을 좀 평상시에도 좀 즐겨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면허를 안 땄습니다. 앞으로도 좀 딸 생각이 방법이네요. 없고 살림남을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면허를 앞으로 안 딸 예정입니다. 아, 어머나 훌륭한 자식이다. 결국 저 말은 저는 음주운전을 할 일은 없습니다. 예. 시작.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 온다. 택시. 혹시 사장님 여기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카메라 한 대만 어떻게 섭외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해서 가실 수 있나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 감사합니다. 야, 좋다 좋다. 아, 이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시네요.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 여기 수혁 강서 진짜 리얼로 했어. 한 번에 알아봐 주시고 이걸 얼굴을. 미스터 미스트롯 미스트롯은 여자가 나오는 건데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나온 사람은 다 인기가 있어 그렇죠 사랑을 받아 이런 건 말도 원하고 그렇죠 말도 못하죠 인기 좋죠 저도 이제 살림남으로 스타가 돼야죠 오늘 수산시장 가서 좀 알아보실까요 저를? 글쎄 그걸 모르지 부사님이 굉장히 그 팩트를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네요 마음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지 정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게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공백이 있어서 연예인은 군대를 갔다 오면 굉장히 사실 좀 위축돼 있어요 맞아요. 왜? 아니 사람들이 또 날 옛날만큼 안 알아봐 주면 어떡하지? 그렇지.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야 웅장하구만 이런 데도 다 보고 아 내가 봤을 때는 기빈이니까.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워낙 그때 인기가 많아 이게 원래 나 알아보면 난 너무 너무 고마운 거지 됐어 알아보기 시작해
뭐가 있을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 알아. 아, 나 안녕하세요. 뭐, 뭐, 뭐. 안녕하세요. 정말 좋네. 카메라 잘 못 봤네. 인기가 죽지 않았나 마지. 오래 섰는데도. 아, 그래요? 나 거울 좀 봐야지, 약간. 귀여워, 귀여워. 아, 네. 오늘 손님을 위해서 찬마카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한테 워낙 제가 받은 사랑도 많고 그래서 직접 좀 뭔가 제가 정성스럽게 제가 직접 그 앞에서 정성껏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재료는 뭐로 들어가지? 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실 거니까. 닭은 사놨으니까 괜찮고. 아, 네. 가세요. 아, 이쁜데 너무 막 찍은 거 아니야? 너무 막 갖다 찍은 거 아니야? 이쁜. 재간둥이. 재간둥이 나는 재간둥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 아, 손님 계신데. 손님. 아, 장사하시는데 저 방. 저요? 화면에 좀 약간 작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못 쓰다가 만든 그래서 살림남 팀이라서. 얘 왜 뿔소라? 왜 뿔소라도 찌면 맛있잖아요. 뭐 행신탕 끓일 때는 아니 낙지. 있어요?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우리 한 사람도 하나 큰 거 하나 오메 크다. 와 국산이. 이걸로 그러면은 일단 한 마리 하고요. 전복이 어디 있느냐. 둘이 먹을 거. 네, 둘이 많이는 필요 없어. 김수찬의 가수 알긴 해. 오, 홍보대사다. 어머 디디. 내가 제일 좋아 이 진짜로.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춤을 춰줘야지.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는 한결같이 예능 저기서 저렇게 지금 나는 사랑쟁이. 홍보해줘야 돼. 하여튼 이 만 원어치 노래 잘해. 네, 만 원어치만 주세요. 내가 한 마리 더 줄게.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인심도 좋아. 아 너무. 영광이야, 영광. 사랑님이라고 해야 돼, 누나라고 해야 돼. 누나는 이름도 가져와. 무조건 누나라고 해야 돼. 많이 알아보시면 다행이다. 나 못 알아볼까 봐 계속 걱정했거든. 내가 많이 즐겨. 응! 이거 들어봐. 계산. 볼 일이 없네. 이렇게. 방송에서 보셔야지. 살림남에서 보셔, 살림남. 다른 사람들 안 보고 여기 수차 신어. 그래, 다 봐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까 춤춘. 춤춘 사장님. 왜 이렇게 예쁘냐? 아니, 회를 여기서 살까봐요. 요즘 회 뭐가 좋아요? 제가 회를 뭘 먹어? 직접 거기서 썰기를 제가 썰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뭐를 좋아하냐고 말이요. 저는 사장님이 누나가 주신 걸 먹지. 숭어 먹을까? 숭어! 범이나 범숭어야. 맞아. 아, 검색해보니까 숭어가 유명하더라고. 그래, 요즘 커피야. 아, 범숭어야. 큰 걸로 줘볼까? 아, 유명. 오우, 크다.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야, 내려라. 노래? 신청곡 있어요, 신청곡. 바람에 날려버리. 아니, 그, 하필은 봤는데, 머리가 날아가니까 약간 좀 무섭다. 허무한 냉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어머! 사랑이 뭔지 그동안 놀랐지. 내 품에 두기를 들어봐. 컴온! 너희들 다 만져도 밥 안 먹어도 살겠다.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돼. 건강이 최고니까요. 아니야, 머리만 들으면 돼. 그러고서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죠. 이미 먹었어요. 아니, 이미 드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대. 이미 먹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살림남 꼭 보셔야 돼요. 너 여기 살림남 홍보까지. 아이고, 그냥. 다 챙겨야 돼요. 아이고, 2만 원만 써라. 너무 싸. 안 돼, 이거 그래도 가격이 있는데요. 아까 그 큰 걸 2만 원? 원래 가격대로 받으셔야 돼요. 너무 예뻐. 사진 한번 찍으실까? 카메라 가주세요. 남겨야지 추억으로. 근데 너 감옥 갈 수 없어. 이게 이쁘냐? 어머, 맛있어. 너무 표정 보세요. 하나, 둘, 셋. 꿈에 그리던 자취.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자, 손질 해볼게요. 잘.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네. 잘 먹고 잠 잘 자고 안녕하세요. 부자. 사랑합니다. 아이고 인기 만점이네. 와. 많이들 알아보셔서 기분 좋다. 야,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